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이트핑크셀렉스 삽목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 뒷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삽목장에서 3년 정도 키워서 좀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삽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삽목을 해서 3년 정도 키워서 이렇게 외대로 이렇게 지금 삽목을 이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높이가 지금 들쭉날쭉인데요. 우선은 이제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일단 길게 제가 권장하고 싶은 수고는 두목 부위를 70cm 정도, 제일 선호하는 높이가 70cm. 그러니까 여기 지면에서 요 높이가 지금 얘는 한 8, 90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70 정도 되면 한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두목을 해서 여기 빨간 눈이 보이시죠? 요 눈을 한 네 다섯 개 정도 남기고 밑에를 훑어줍니다. 밑에는 훑어주고 요 4개, 5개 정도 눈을 가지고 축구공처럼 여기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삽목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요 길이가 삽목 그 삽수가 요 길이가 지금 12cm입니다. 그래서 12cm보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유인즉슨 보시면 뿌리 발근이 이 자른 부위 맨 밑에서 발근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발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얘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정식으로 삽목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cm, 7cm 요 정도로 해서 뿌리를 바로 요 밑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삽목장이 아닌 그냥 노지에다 삽목을 하실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12cm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사면으로 45도로 이렇게 꽂았죠. 꽂으면 눈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얘가 직관이 되겠죠. 직립이.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세우시면 여기서 옆에서 싹이 터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기서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하실 때는 지면에서 이렇게 살짝 45도 정도로 뉘어서 삽목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직관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실 때 반드시 12cm를 벗어나지 않도록 얘를 저 15cm, 얘도 12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발근이 밑에서 되니까 너무 길면 20cm, 15cm 돼버리면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이쯤에서 싹이 뿌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12cm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 보시면 얘는 약 한 12cm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발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삽목을 하실 때에는 12cm 이내에서 짧을수록 좋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핑크셀렉스 삽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음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